짠. 미찌,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예지야, 숨지 마. 숨지 마. 아니에요. 숨은 게 아니라, 잠깐, 손 뒤에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딱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밥 먹으면서 혹시 심심할까 봐 왔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은 넘어지지 않겠지. 이미 먹었어요, 저녁? 드신 분도 계시구나. 먹는 중인데 그러면 저 보면서 밥 먹는 거예요? 다들 뭐 드시고 계세요? 뭐 드셨어요? 삼겹살 먹었어요. 맛있겠다, 삼겹살. 저 삼겹살 좋아해요. 저 고기 러버예요, 고기 러버. 고기 다 좋아해요. 짬뽕 먹으러 갑니다. 저 오늘 짬뽕 먹고 싶었어요. 저 대신 먹어주세요. 저 진짜 오늘따라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추장 불고기, 아, 고추장 불고기 맛있는데. 이 세상에 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식사는 하셨나, 혹시? 혹시, 아직 안 먹었다면 혹시. 저는 수박을 좀 먹고, 좀 이따가 이제 저녁에 엄마랑 강된장하고 차돌박이하고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찌랑 놀고 나서 밥 먹으려고요.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게또 소소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뭔가 짬뽕이 진짜 먹고 싶긴 했어요. 짬뽕 국물이 땡기는 날이었어요. 뭔가 얼큰한 거 먹고 싶었어요. 세상에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싫어하는, 안 먹는 사람은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요즘 매운 거 많이 드시네요. 그쵸?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땡겨요. 그런 음식이. 매콤한 거? 뭔가 속을 조금 풀어줄 만한 그런 음식이 좀 땡기는 것 같아요. 뭐지? 제가 한때도 그 계란을 먹는데 소스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닭 라면 있잖아요. 매운 당라면, 그래. 매운 당라면. 그거가 이제 소스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매운 게 땡기는 거예요. 저 원래 이제 잘못 먹거든요. 그거를 매워가지고. 근데 계란에다가 소스를 좀 뿌려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 사람들이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풀린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가지고 한참 또 그렇게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닭소스. 네, 닭소스. 매운 닭소스. 맞아,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 먹고, 그리고 윗지랑 그때 브이라이브 하고 수박하고 화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브이앱을 보고 계셨나봐요.
집에 이제 브이앱을 끄고 이제 오시면서 수박을 한 통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기 우유랑 사이다랑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화채를 또 해먹었죠. 진짜 맛있어. 그래서 오늘 아까 수박 먹고 온 것도 그 남은 거 썰어가지고 락앤락에 넣어가지고 그거 통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 소 스윗. 맞아요. 엄마 스윗했어. 그래서 저도 보면서 엄마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어? 내가 수박 먹고 싶은가? 그러니까 엄마 브이앱 봤다고. 그래가지고 감동이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 과일 후르츠 그런 것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딸기 우유 넣어서 먹어도 맛있던데요, 되게? 더 달고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오늘 그거 도전했어요. 오늘 커피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 커피도 먹을 줄 알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먹을 줄 알아? 이러길래 나 라떼 정도 먹을 줄 알아? 이랬죠. 카페라떼 정도는 먹을 수 있어 나도 이랬죠. 오, 다 컸네 얘지. 맞아, 라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카페라떼. 그래서 그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타 먹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아기 때 그때 뭐였지? 당 떨어졌는데 그때 어디 나갈 수도 없었고 뭐 상황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지? 믹스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커피를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틱을 부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커피가루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설탕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가루를 이렇게 설탕 최대한 안 떨어지게 커피만 이렇게 조금 덜어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최대한 달게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맛을 좀 빼고. 언니, 저도 라떼는 먹을 수 있어요. 몇 살이시죠? 몇 살이시죠? 저는 아직 제가 제돈 주고 커피를 사 먹는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간식만 먹었어요. 맞아요. 커피 달고나 드셔보셨어요? 이거 그때 브이앱에서 그때 먹어봤는데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저 가끔씩은 먹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아닌데, 옆에 뭐, 친구가 한입 먹어볼래? 하면은, 그래? 하고 먹을 정도? 그 정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좋아해요. 커피 향이 입에서 맴도는 거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향이 이렇게 맴도는 게 기분이 좋아요. 손가락 다쳤어요. 손가락 이거 그때 설명했는데 혹시 이거 이게 두개 이렇게 V 하면 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때 굳은 살 정리를 하면서 생긴 친구고 이 친구는 제가 그거 아세요? 그 콜라 캔디, 사이다 캔디 그거 저희 집 앞에 문구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콜라 캔디를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하나씩 따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접시에다가 이게 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다 부었다가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조금 끓였는데 물 들어가면 아파가지고 붙여놨는데. 아파도 저는 먹습니다. 껍질이 잘못한 거지, 콜라 캔디는 잘못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소리요? 목소리, 뭐가 잘안 들리나?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넹. 잘 들리면 다행이다. 맞아요. 사탕 맛있죠. 아, 진짜 너무 군것질을 좋아해서 문제예요. 문제야. 오늘은 또 그때 뒤에 두 번의 머리를 풀고 해서 오늘도 유땡이 준 머리끈. 포니테일 오랜만이죠, 그래도. 위치가 또 보고 싶어 할까봐 묶고 왔죠. 묶어야지. 머리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 예지 사랑. 뭔가 저거 보니까 저희 할머니 아니시겠죠? 왜냐면 저희 할머니랑 저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맨날 전화하면 제가 맨날 전화로 할머니 이러면 할머니가 예지 사랑 이런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예지 사랑 이러고 예지 사랑하니까 할머니가 뒤에 보고 계시는 건가? 저희 할머니 아니시죠? 예지 사랑, 예지 사랑. 예지 사랑. 맨날 예지 사랑 붙여주셨어요. 예지 사랑. 별명인가? 별명? 별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애칭이겠죠? 아, 예지 사랑 아니면 작은 공주였어요, 작은 공주.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가 큰 공주였고, 너무 작은 공주 이럴 때도 있었어요. 작은 공주, 예지 사랑. 작은 공주. 제가 작은 건 아니고요. 언니보다도 작긴 하다. 작긴 하다. 할머니랑 되게 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잠깐 같이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를 좀 해주시잖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기 때 이제 엄마랑 할머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손을 딱 놓잖아요. 그럼 제가 앞으로 굴렀대요. 그렇게 해서 넘어졌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게 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컸나? 우리가 무었나? 왜 앞으로 넘어지지?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거 보고 엄청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대요, 아기 때. 그리고 제가 아기 때 많이 울지도 않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니까요. 그때 진짜 아팠겠다. 근데 제 말이 그 말이 어떻게 굴러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아기가 안 울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군감이었네요. 맞아요. 씩씩했나 봐요, 되게. 아기 때부터. 할머니는 이제 울었으면 이제 가서 아팠지 이랬을 텐데 또 제가 씩씩하게 또안 우니까 할머니 그게 좀 웃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지 멤버들 성 크기 궁금해. 일단 저는 좀큰 편이에요. 손톱 있으면 더큰 편이긴 한데 손이 그래도 손이 진짜 큰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다큰 편인 것 같아요. 작은 거는 뭔가 이제 그나마 작은 거는 리아? 리아가 작나?
유나도 손 크고, 유진이도, 유진이? 유진이 작지는 않은데, 유나랑 저가 좀 크고, 채령이도 커요. 작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손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미치, 저 습관 찾은 것 같아요. 습관 찾았다기보다는, 알고는 있는데 뭔가 제가 이제 뭐 가끔씩 브이앱 하고 이제 끝나고 어땠는지 이제 엄마나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봤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말할 때 카만이 안 있는데요. 카만이야, 카만이 못 있는다고 계속 막 말하는데 계속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듣고 보니 그래요. 그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너비하인드나 저희 있지있지나 저희 컨텐츠 같은 거 보면 애가 곡 설명을 하는데 뭔가 계속 뭔가 막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하면서 춤추니?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카만이 못 있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풍부한 거 아닐까요? 오, 아, 표현력이 풍부한가 봐요. 그런 거겠죠? 그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약간, 뭔가, 정말 믿지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뭔가, 미찌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앞에 그런 표현이 더 있잖아요. 더 덧붙여지는 게. 근데 뭔가 정말 하나로는 안될것 같은 느낌? 정말 너무 뭔가 이런 그런 덧붙일 만한 표현들을 전부 다그 고마움의 크기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얘기해도 사실 조금 부족한데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제 말의 표현이 저도 말할 때 열정이 많아요. 아, 열정이 많은 거예요. 열정이 많은 거예요. 슈퍼 열정 예지예요. 제가 언제부터 열정이 됐을까요? 아, 저 열정 좋아요, 저. 열정. 그래서 시상식 할 때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니까 정말 진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시상식이 또큰 자리다 보니까 또 이제 정말 또 이제 정말 정말 또 썼어. 쓰지 말아볼까요? 쓰지 말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시상식 때 정말만 10번 넘게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었어요, 빗질. 진짜 진심이었어요. 저의 진심은 정말 10번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줄여서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시상식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제 코멘트가 왔더라고요. 예지야, 시상식 일단 엄마도 상 받은 거 이제 너무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고, 근데 예지야, 다음에 만약에 또 좋은 상을 받게 된다면, 일단은 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또 얘기할 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가 봐요. 저만 빼고 다 보이나 봐요.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작년 시상식 때는 정말 너무 이런 말을 많이 쓴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미찌한테 감사해서 그걸 더 많이 표현하고자 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심인 게더 느껴져서 좋았어요. 감사해요. 항상 믿지한텐 진심입니다. 믿지는 다 알고 있지. 그때 뭐지? 시상식 얘기 나오니까 뭐가 있었지? 시상식 때? 시상식 때. 근데 진짜 작년에는 너무 꿈 같은 한 해였어요,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건 다, 모든 건다 우리 믿지 덕분에 할수 있었어요. 믿지가 짱이야. 아, 저말 실수한 거 부끄러워요. 아, 너무 죄송했다고요. 하여튼 제가 실수했던 말 위치가 여기 써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또 읽을 뻔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진짜, 왜 그랬지? 왜 그래? 너무 긴장했나 봐요. 항상 그 자리는 진짜 떨리거든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무대에서는 물론 떨리긴 하거든요. 물론 떨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사실 무대 설 때는 많이는 안 떠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그만큼 연습을 하긴 했지만 뭔가 그런 현장감이 있으니까 떨리긴 떨려요. 근데 이제 말할 때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말할 때가 더 떨려요. 근데 그때 실수하셨을 때도 그래도 다들. 네, 그래가지고. 멤버들 표정이 그때. 아, 너무 귀여웠죠. 어쨌든, 네, 그때. 기억해 봐주세요. 기억해 봐주세요. 아,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뭐. 얼굴 또 빨개졌어요. 여기 또 빨개졌어. 류진이 쿡방 봤어요? 봤죠, 저. 아니, 제가 카톡을 보내니까 진동이 울리던데요? 류진이 쿠키 굽는 거 봤어요. 유진이 쿠키 굽는 거. 제가 또 미담을 얘기해달라고. 해준다고 하니까 또 고맙게. 쿡방? 예지도 쿡방. 제가 할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리를 뭐할줄 알지? 최근에 엄마한테 카레 배우긴 했어요. 메이크 카레. 메이크 카레. 카레 배웠어요, 저. 카레 배워서 윤한테 해줘야겠다. 파리에 있지 때 맛있게 또 먹었죠, 카레. 메이크 카레. 카레 돈까스. 카레 돈까스면 카레 만들고 돈까스 튀겨서 넣으면 되는 거죠? 맛있을 거야. 그 맛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 카레. 거기 단무지. 단무지. 카레는 단무지 맞죠? 과자 만들기 쿡방. 과자 쿠키?
티. 근데 제가 생각보다 안 만들어 본게 많네요. 브라우니도 만들 줄 알아요. 브라우니랑, 맞아, 카레인 김치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카레 몬들. 저는, 저는,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카레 우동 맛있다. 맛있지. 라떼 만들 수 있겠다. 만들 수 있죠, 라떼는. 안할 뿐이지. 그것도 옛날에 한번 친구랑 학교 다닐 때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크레이프 케이크? 근데 그거는 정말 하다가 팔이 떨어질 뻔했어요. 언니, 최애 음식이 뭐예요?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일단은, 고기는 다 좋아하고요. 고기는 다 좋아하고. 저, 진짜 비계를 좋아해요, 저. 저 느끼한 걸 진짜 잘 먹나 봐요. 뭔가, 살코기보다 비계가 더 많은 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식감도 그렇고, 맛이 고소한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닭껍질, 튀김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고, 느끼한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해요, 연어. 연어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버섯 들깨탕이랑은 아직도 사이가 먹먹한가요? 아, 사실 버섯 들깨탕, 그 친구랑은, 사실 버섯 들깨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아마도. 그때 이제 딱 나와서 먹고, 이래가지고 딱 내려놓고, 이러고. 안 먹었는데, 그 뒤로 한, 안 먹은 지 10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절교했구나. 절교, 한번 다 컸으니까 또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전 버섯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번 나중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버섯 들깨탕. 그리고 양파도 되게 좋아해요. 양파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냉면도 좋아한다고 얘기했었고, 맛이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냥 맛있는 거면 다 좋아요. 맛있는 거면 다 좋아. 양파 가장 싫어하는데. 왜요? 저, 아기 때, 저도 근데 양파 많이 안 먹긴 했는데, 그, 뭐지? 그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채소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 초록색 음식들을 저도 잘안 먹었었는데, 고기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그때 뭐지? 그때 이제 아직 그런 게 있어요. 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깻잎 무침이라든지 뭐 오이소박이라든지 그거 이렇게 있으면 저는 지금은 진짜 좋아해서 잘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다른 걸 먹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이제 이거 깻잎이랑 오이소박이 좀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난 먹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나 방금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러면서, 항상 집올 때마다 이게 리플레이 돼요. 집올 때마다 리플레이 되는 것 같아요. 오이 먹어요? 오이 먹어요, 저. 그때 리아가 오이 먹으면 전기맛 난다고. 근데, 그래서 전기맛이 난다고? 뭐가 전기맛이 난다는 거지? 했는데, 근데, 알다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뭔가 알것 같기도 하고. 오이도 좋아해요. 유진이는 가끔씩 오이만 먹을 때도 있어요.
미각이 민감하면 오이에서 쇠맛이 난대요. 아, 근데 그 말도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전기 맛이 도대체 뭐야? 그거는 그 사람의 표현에 따라 다른 걸로. 오이도 좋아하고, 양파 같은 것도 원래 안 먹었는데, 그 있잖아, 삼겹살 먹으면 마늘 구워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원래 잘안 먹었는데, 구워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뭔가 약간 감자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맞아, 약간 뭔가 달달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양파도 그래요, 근데. 양파는 식감도 되게 좋고, 감자맛? 그쵸, 감자맛? 감자맛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뭔가 약간 그 식감? 텍스처가 약간, 아니, 뭔가 포슬포슬하게 뭔가 그 얇은 감자 먹는 느낌? 그쵸. 그쵸. 역시, 볶음, 아, 역시, 미찌는 알아. 근데 생은 잘못 먹어요. 조금 매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다잘 먹습니다. 팔꿈치에 단무지가 있다고? 단무지. 귀엽죠? 이걸 뭐 단무지라 하다니. 아, 이렇게 하나, 한분 엮이니까 이게 뭐가 계속 엮이긴 하네요. 단무지처럼 보이긴 하네요. 단무지 얼마나 맛있는데. 단무지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아껴둔 거예요. 아껴둔 단무지. 나중에 몰래 먹으려고요. 오버핏 옷을 좋아하세요? 네, 저 오버핏 옷 되게 좋아해요. 오버핏 옷을 좋아합니다. 뭔가 오버핏을 입으면 제가 아담해진 느낌이에요. 가끔씩 아담해지고 싶다 싶을 때는 오버핏 옷을 입어요. 맞아요. 오버핏 뭔가, 그리고 되게 뭔가 오버핏 입으면 내추럴하고 예뻐요, 그냥. 아담. 예지는 요즘 하고 있는 게임 있어요? 요즘,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마을 꾸미는, 동물들이 사는 마을 꾸미는 거, 그거를 쉬면서 조금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그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좀 했습니다. 이제 막, 집이 커지고 있어요. 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제가 저희 섬에 주민들이 한 9명 있어요. 많죠? 주민들이 9명 있고, 길도 깔아주고, 저 낚시 왕이에요, 그리고. 낚시도 잘해요, 저. 그래서 그 게임도 좀 하고, 섬 이름이 뭐예요? 섬 이름이요? 아,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섬 이름 뭘로 하지? 그래서 섬 이름 뭘로 하지 하다가, 사실 저는 섬 이름보다 그 게임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근데 괜히 뭔가 신중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알로아라고 했어요. 알로아섬. 알로아섬이라 했어요. 원래 알로아 하다가 알로아 하다가 안녕하섬 하려다가 안녕하섬 하면은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알로아로 했어요. 알로아섬. 단무지밖에 없섬으로. 단무지밖에 없섬. 진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말리지마 섬. 오, 말리지마 섬 할걸. 말리지마 섬. 말리지마 섬. 어썸.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믿지밖에 없섬. 괜찮다. 괜찮은 게 많은데 왜 알로하섬? 알로하섬. 믿지 그러면 마을을 없애야 돼요. 이름을 바꾸려면. 다시 봐요? 이름 못 봤구나. 아니면 깃발에다가 다시 그거 해놔야겠다. 이치마썸.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시다. 아, 정말이지. 그러고. 요즘 립뭐 써요? 립, 색깔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렌지 레드 되게 많이 써요. 약간 레드긴 한데 너무 진한 레드는 아니고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오렌지 레드 색깔을 많이 씁니다. 그게 저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아섬 얘기 그만해요 지금. 저 지금 미치의 아이디어에 너무 웃긴 게 많다. 재밌는 게 많다. 왕. 벌써 40분이 되어 간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말한 게 별로 없는데. 그쵸? 역시 얘기는 재밌어. 얘기는 재밌어. 아, 사인 설명해주는데 징징이 닮았다고 한거 진짜 웃겼어. 아, 근데 진짜로 사인 되게 데뷔할 때 뭔가 이제 미찌를 만나게 되면 사인이 예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의미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 싶어서 사실, 종이가 있나? 설명을 해야 돼. 약간 그 예지를 쓰고 사실 거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없을까? 그냥 일단 예지만 먼저 썼어요. 예지만 먼저 쓰고,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고 이제 아이에다가 점 찍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코랑 코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 점이 약간 좀 옆에 찍혀가지고 한쪽만 채우면 눈일 것 같은데 한쪽을 찍었는데 눈하고 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입을 그려볼까 해서 이렇게 입을 그렸는데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눈썹도 붙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 슈슈하다 뭔가 익히 따로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속눈썹은 아쉽지만 포기를 했고 조금 싱겁게 가기로 했어요. 그 코랑 입을 더잘 보여주기 위해 눈은 조금 싱겁게.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떻게 또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 화살표 자국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일단 그걸 옆에 그려봤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화살표 딱 그려봤는데 그러다가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 하고 이제 하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인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좀 위로 가면은 머리가 이따만하게 되고 하나는 이따만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똥의 사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귀여워요. 저제 사인 마음에 들어요. 다 사인이 다 각자 자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멤버들 사인도? 맞아요. 다. 어? 다들 저의 피어싱을 얘기하는데, 저번에 바꿨지롱. 똑같은 거지롱. 똑같은 거지롱. 입술 모양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걸이나 이제 피어싱 살 때, 입술 모양 있으면 되게 이쁘고 귀여워요. 입술. 그리고 저는 조금 스타일이 심플한 거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뭔가 막상 사다 놓고 다 보면, 사다 놓고 보면 다 심플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해? 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죠. 진짜 말해 뭐해요, 진짜. 요즘에는 그떡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아, 그리고 저번에 그때 좀 감동이었는데 그 유나가 갑자기 이제 연습 끝나고 집에 왔는데 편의점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나가 갑자기 저한테 언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좋지 이랬는데 유나가 제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나서 그런지 이거 보이길래 언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감동이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 콘이 좋아, 바가 좋아? 요즘엔 바가 좋아요. 원래는 콘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바가 좋아요. 애기 때는 맨날 콘 먹는다고 꼭 과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지금은 콘을 먹으면 뭔가 아이스크림 되게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콘이 맨 마지막에 먹으니까 조금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먹고 있어요. 뭐지? 아이스크림 한 거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연습생 때, 그 뭐지?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였지?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왔는데, 한 회사 오니까 다 먹은 거예요. 회사 와서 이제 다 먹어서, 이제 저희가 연습생 때는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다 가기 전이나,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다 먹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제 다 먹은 거를, 이렇게 굳이 갖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잠깐, 그, 밖에다가 두고, 들어갔다가 인사드리고 나와서, 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두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그 사이에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자율월평이라고, 그때 저희 이제 팀원들끼리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월말평가 연습을 하다가 그냥 와서 전 열심히 연습했죠.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제 턱이 와 있었나 봐요. 그 이거 먹은 사람 주인이 누구냐? 이러고 이제 트레이너 오빠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그냥 계속 연습을 했어요. 계속 연습했는데 친구가 예지야 이거 너 그럼 같이 밥 먹고 온 친구가 예지야 이거 너거 아니야?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봤는데 3시간이나 지나 있는 거예요. 먹은 사람 물어본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고, 그래서 바로 뛰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종을 눌러야 이제 문이 이제 열려요. 종이 눌려야 문이 열리는데, 종을 안 눌렸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잘 치우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그 이제 톡방에 있던 연습생 친구들이 그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을 줄여서 뭐뭐 뭐뭐 예지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왜냐면 그게 이제 쓰레기를 제가 진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두고 간 건데 네. 그러게 돼서 아마 애기들이 그랬나?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전지 모르고 그냥 아 그랬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애들이 엄청 웃었어요. 엄청 웃어 한동안 그거 갖다 놀렸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 먼 거는 제때제때 잘 갖다 버리자. 그래 이거였어요. 그랬던 재밌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어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누나 지금 너무 슬퍼요. 왜요? 왜지? 왜 슬퍼요? 슬프면 안 되지. 안 돼요. 힘내세요. 제가 브이앱으로 힘을 드릴게요.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지?
지금 밑에 댓글을 다 읽는 중이에요. 오늘도 산책했어요? 오늘 산책했죠?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그냥 잠깐 집 앞에만 앉아 있다가 왔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요즘 듣는 노래 뭐예요? 요즘 듣는 노래 많죠. 요즘 너무 좋은 또 노래 곡들이 많잖아요. 노래 너무 많아요, 좋은 게. 요즘 듣는 노래. 그 중에 이번에 나온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수록곡도 너무 좋아가지고 딱 펼쳐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대. 듣고 있어요. 펼쳐놓고 봐. 보기만 듣고 있어요. 24 hour 서둘러 시간이 아까워. 있지 노래가 제일 좋은데. 믿지는 솔직히 어떤 곡 제일 좋아하세요? 궁금해요.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수록곡 포함해서? 노바디 라이크 유, 달라달라. 노바디 워너비. 오,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원잇! 원잇도 있다. 단데, 데츠노노. 체리! 체리! 아이씨, 모두모두. 우와, 고마워요, 믿지. 띵띵띵. Nobody like you, nobody like you 좋죠. 그럼 처음 받았을 때부터 노래가 되게 저희 다 좋아했어요. 막 하이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또 가사를 또 유빈 선배님께서 예쁘게 잘 써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지랑 있지한테 모두 소중한 곡이 됐죠. 근데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믿지 댓글 보려고. 그래서 여기 딱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점점 이렇게 가. 하트 해주세요. 안 보인다. 저이 하트 제일 좋아해요. 믿지 눈치 채셨어요? 제가 원래 이 하트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잘안 나오는 하트였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닌데? 나 이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거 둘 다 좋아해요.
하트펀치 제일 좋아하는 줄? 아, 하트펀치 그때 특이한 하트를 보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게 하트를 부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짠. 아니, 안 부셨어요. 이거를 보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원. 오,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방금 되게 컸나 보다. 제가 목소리가 진짜 큰 편이에요. 제가 진짜 소리가 누굴 닮아서 그런 거지? 진짜 소리 엄청 커요. 가끔씩 멤버들도 놀랄 때가 있어요. 목소리 크면, 목소리 그냥 일반 볼륨 자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큰것 같아요. 리아야! 리아야! 좋을 땐 좋죠.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는 점.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이것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난 가수가 될 거야. 난 가수가 될 거야. 내 꿈은 가수야. 그냥 모든 장래희망에 가수라고 안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지?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이유 없이 가수였어요. 이거 가수가 될 거야 하고, 가수가 되려면 성량이 큰게 좋은 거야 하면서, 누구 부를 때 저거 멀리서 친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본 것도 되게 은근 연습하면서 되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게 빛을 보나 봐요 이렇게. 맨날 그랬던 건 아니고 멀리서 누구야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미래를 보았네. 아니에요. 미래. 그거는 아니었고. 미지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그, 뭐지? 그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기 때왜 가수가, 지금은 당연히 이유야 분명하지만, 아기 때 진짜 웃겼어요. 약간 저 아기 때 춤추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가 그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그 얘기 해준 거는, 이제 그때는 좋아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8살 때 원더걸스 선배님의 텔미가 그때 한창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춤에 그때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엄마께서 이제 일을 하고 오시면은 피곤하니까, 이제 언니가 또 어린 마음으로 엄마를 좀 기쁘게 해드리자 해서 이제 텔미를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있길래 저는 그냥 언니 구경했죠. 그냥 앉아서 그러고 이랬는데, 언니가 같이 하세요 갑자기. 그래서 아, 나는 안 한다고. 그냥 흥미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냥 그 아예 흥미가 없어서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제가 그 언니가 너안 하면 밥안 차려준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하게 됐는데, 한번 하고 엄마가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언니가 그거에 이제 텐션을 이게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촌동생까지 껴가지고 3명이서 난 너무 예뻐요 하고, 제가 난 너무 매력있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멋져했나? 사촌동생이 예뻐요 하고, 그래서 3명이서 또 했는데, 엄마가 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제 또 노바디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무 언니한테 끌려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자, 안 하면 밥안 해줄 거야 이러니까 그때 언니가 또 이제 손예진 선배님 키싱 유가 또 나와가지고 왕사탕을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씩 주면서 뜨뜨르르 뜨뜨한데 제가 이제 저도 저 TV 보고 싶은데 나안 한다고 한번 언니한테 대들었다가 저 혼자 이제 이불 덮고 이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앞에서 제 앞에서 이제 보란 듯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얘가 분명 나와서 밥을 먹겠거니 한다고 하겠거니 했는데 언니가 정확했습니다. 나와서 조용히 옆에 가서 앉으니까 언니가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쓱 주더니 그냥 그대로 먹고 나서 뜨뜨르르 뜨뜨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 근데 하는 김에 재밌게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거울 없이 했었던 게 되게 신기해요. 거울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 보고 따라하고 언니가 저보다 그때는 춤잘 췄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쵸. 아 그래 처음 춤춘 게 아마 템이었겠네요. 그러겠네요. 굿바이 베이비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직접 자진해서 혼자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했고 재미를 붙인 게 굿바이 베이비였고 진짜 처음은 태미인 걸로. 태미 누나가 다 키운 것 같다. 항상 그 얘기예요. 엄마랑 이제 또 언니랑 가족들하고 있으면 언니 때문에 너가 춤추게 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랑은 무관합니다. 그거랑은 무관합니다. 그때도 가수가 꿈이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말은 가수였는데 보는 게더 재밌었나 봐요, 그때는. 뭔가 되게 선배님들 되게 다 그때는 다들 너무 예쁘시고 그런 걸 화면에 보는 게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가수가 돼야겠다 했는데 막상 시키니까 이게 확실히 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취미 생활이든 뭐든 다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뿌듯하게 된것 같아요. 언니 울어요. 언니 멋있다고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진짜 웃겨. 언니 고마워. 진짜 웃겨. 댓글 타임. 윙크해 주세요. 아, 나한테 윙크해 달라는 사람 많네. 잘하는 쪽으로만. 이쪽은 잘안 되거든요. 앨범 있어요? 무슨 앨범이요? 우리 거 앨범이요? 있나? 그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왔다. 잠깐 화면을 비워야 하는 시간. 갈게요.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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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지롱. 돌아가 있다. 과연 우리
엄마가 산 앨범에는 엄마 운이 좋군. 우리 엄마 운이 좋군. 농담이군. 농담이고, 농담이군. 농담이군. 엄마는 저희 멤버들 다 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카에는 누가 나올 건지. 포토카드. 포토카드. 운이 좋군. 이렇게. 유진이와 리아랑 유나. 이렇게 있고요. 이번 앨범 표지 다 너무 뭔가 이거 옛날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오! 접니다. 어? 언박싱? 언박싱. 앨범 언박싱 맞아요. 이쁜 사진. 예지픽 이쁜 사진을 찾아주겠어.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하, 유나. 유나 이거 너무 예뻐요. 야. 우리 유나. 저희 황금 막내입니다. 너무 예뻐요. 오. 다섯 명.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또 아, 저희가 이때 땡스투를 썼는데 다 왕관 포즈 이렇게 하고 찍었거든요. 이렇게 리아입니다. 이것도 예쁘다. 이렇게 땡스투가 이렇게 있는데 미찌한테 제가 쓴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미찌한테 쓴 것만. 그쵸? 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되게 굉장히 자 우리 미찌 지난 1년 동안 미찌 덕분에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꿈 같았던 한 해를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미찌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미찌라는 존재 덕분에 어딜 가서도 항상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찌가 있는 무대마다 설레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땐 아쉬워하며 내려왔는데 그만큼 미찌가 좋고 있어서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우리 곁에 있어줘서 지난 시간 동안 값지고 예쁜 추억들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벌써 세 번째 활동인데 워너비 미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미찌가 보고 듣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있지 미찌 이번 활동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해봅시다. 있지 미찌 날자. 날자. 눈물 나는데 정상이죠? 아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진짜 정말이지. 워너비 진짜 준비하면서 물론 모든 것도 준비한 달라달라 때도 그렇고 다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다 뭔가 이번에는 뭔가 달라달라 때는 첫 데뷔고 뭔가 저희가 처음으로 뭔가 공개가 된다는 그런 설렘? 기대? 약간 그런 게 되게 가득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찌라는 존재도 저희한테 처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진짜 기대랑 설렘이 좀 컸던 활동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씨. 아이씨는 뭔가 우리가 벌써 두 번째 곡으로 활동을 하는 게 뭔가 첫 활동이 아닌 뭔가 두 번째 활동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고 워너비는 이제 한 해가 넘어가면서 저희가 벌써 차수는 이제 뭐 1년이 됐지만 2년 차가 됐지만
벌써? 뭔가 벌써?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벌써 세 번째? 벌써?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또더 좋은 모습, 더 멋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한편으로도 되게 이것도 되게 기대랑 설레는 게 많긴 했지만, 그냥 한편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매 활동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미지 놀래켜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윤아까지 보여줬으니까. 우리 재룡이! 머리 묶은 거 너무 예쁘죠, 채령이. 머리 묶은 거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쁘다. 우리 류진이. 우리 류진이. 시크한 류진이. 얘는 진짜 눈빛이. 리아, 랴랴랴, 랴랴랴랴랴. 랴랴랴랴랴. 예뻐. 공주님 같아. 이렇게 예지의 언박싱이었습니다. 활동 잘하자라고 했는데 벌써 활동이 끝났어요. 끝났죠, 그쵸? 이제 워너비 나온다 할 때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걱정 마요, 빗지. 또볼 날이 많아요. 너가 내 턱을 치다니. 괜찮아요. 놀랬어요. 놀래서 그래요. 꽃길만 걸어가자. 믿지도 있지랑 꽃길만 걸어가자. 앨범아, 혼나고 싶냐? 혼나고 싶냐? 내가 언박싱도 해줬는데 고맙다고 한테 친 건가? 포토카드가 다 있다고요? 다나 포카 다 모았어 칭찬해줘. 포카가 다 있다고요? 짱이다. 무슨 포카가 저는 무슨 포카가 있는지 보긴 봤는데 그게 다 있다고요? 메이야? 메이야? 아주 칭찬한다. 예지는 없나 보네. 저는 다는 없어요. 여기랑 이렇게 하면 한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있지,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고민이 있으면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May I help you?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너무 보고 싶어요. 스윗하다. 많이 보세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시험 화이팅! 시험 화이팅! 시험 기간, 맞아요.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어렵죠. 운동 중인데 힘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학원이 집을 안 보내줘요? 학원 집을 안 보내줘요? 학원이 나빴네. 학원이 나빴네. 오. 고민 진짜 많으시구나, 다들. 말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읽느라. 고민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읽고 있어. 수능 준비하는데 힘내라고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진짜. 공부 어려워요, 공부도. 읽어주기만 해도 다들 힘날 거야. 제가 다 읽어주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는 것들이 다잘될 거예요. 다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꼭 일이 다잘 풀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건강하기부터 먼저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잘 돼도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누나도요, 감사합니다. 와. 나 이러다가 계속 읽기만 할것 같아요. 잊기만 할것 같아. 뭐 이런 시간도 가는 거죠, 뭐.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한번 갈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캡처 타임. 좀 가볼까? 캡처하세요. 그림자 짓나?
한나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고민이 많은 미찌한테. 다 받아가라! 다 받아가라! 셀카 찍는 것 같아. 다 미찌가 찍어줄 거라 생각해요. 예지 오늘 피곤해 보이네? 전혀요. 저 지금 너무 재밌는데. 미찌랑 노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예지는 고민 없어? 저는 전 고민이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고민 고민하지 마. 약간 고민이 있을 때 고민? 옛날에는 고민이 뭐였어? 옛날에 고민? 저는 옛날에 고민? 옛날에 고민이 뭐가 있지? 뭔가 막상 이렇게 딱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아 과자를 많이 못 먹어서 고민. 아니에요, 과자는 먹고 싶을 때 잘 먹었죠. 옛날에 고민. 옛날에 고민. 옛날에 고민은 그냥 춤이 어떻게 하면 늘까? 노래가 어떻게 하면 늘까?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 라이브가 끝날까봐 고민이에요. 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소매 보풀려 놨어요. 괜찮아요. 예지 없이 사는 게 고민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디 안 가요. 고민 있으면 우리한테 털어놔. 우리가 들어줄게. 고마워요, 미찌. 미찌 고민 친구 해주면 되겠다. 고민 친구. 근데 고민 없어요, 진짜로. 고민이 없어요. 고민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쵸? 고민 없습니다. 옛날엔 그냥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 없는 게 고민. 네, 고민. 지금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했어요?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데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아니다, 항상까진 아니고 저는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전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상상 같은 것도 잘 안 해요. 뭔가 상상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데뷔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거는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자인 것 같았어요. 뭔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내가 해봤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주어진 거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노래든 춤이든. 근데 이제 뭐 생각은 안 하려고 했으나 걱정은 좀 됐겠죠. 그래도 뭔가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은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틈틈이 열심히 해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밑지를 보게 된게 아닐지. 근데 저는 진짜 뭔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밑지도 보고. 진짜 뭔가 저는, 뭔가 다른 내가 잘하는 거를, 뭐, 물론 하나만 잘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막상 해보고 더 잘하는 게또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어서 제가 또 고집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고집이 좀센 편이거든요. 좀 일에 있어서는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고, 이루고 싶은 욕심이 그래도 조금 있죠. 뭐, 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걸 또 많이 해왔고, 그걸 또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아티스트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무대에 있어서 욕심은. 이것이 열정이지. 혹시 몰라요. 그 동기부여가 언니였을 수도 있고, 언니였을 수도 있고,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미찌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동기부여. 어이구, 잘못 눌렀다. 그래서 제가 워너비를 또 좋아하는 것도 있나 봐요. 달라달라도 좋고, 아이씨도 좋은데, 뭔가, 워너비가 조금 제가 더 와닿았던 이유가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그거는 진짜, 진짜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깨달음인 것 같은 느낌? 저희 노래지만 가끔씩 또 연습하다가 또 노래 틀고 저희는 노래를 자주 듣잖아요. 그런 거볼 때, 아니 가끔씩 노래 들을 때 느껴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이 노래, 저희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가사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좀더 생기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있지는 믿지를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어요. 언제든. 언제든. 조금 자신감이 없다. 힘이 없다. 고민도 많고, 많이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있지한테 와요. 아무 말 되잖지. 아, 있지한테 오라는 말은 아무 말 아니에요. 예진 누나는 그림 잘 그려요?
그림, 저는, 아니, 이 멤버들 다 신기한 게, 왜 이렇게 다들 그림을 잘 그려요? 윤하고 또 보고, 애들 거다 보니까, 그림 다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소질이 없어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나도 잘, 막, 못 그리는 건 아닌데, 채룡이는, 모르겠어요. 애들 다 미술을 배웠나 봐요. 약간 유진이는 조금 독창적으로 그리는 거 되게 잘하고, 리아는 배웠다고 했으니까,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리아 그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가 한 거야? 이랬어요, 진짜로.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윤아도 그림 그렇게 잘 그리는지 몰랐는데,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근데 또 채령이도 엄청 잘 그려요. 저는 따라 그리라고 해도 그렇게 못 그려요. 그림, 네, 그림은 그 정도예요. 예진 누나 축구 좋아요? 저 축구 초등학교 때좀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잘했어요. 저 약간 공격수 잘했어요. 저좀막 나갔거든요. 그냥 돌진했어요, 거의. 근데 생각보다 골을 잘 넣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취미가 축구였어요. 운동은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다들 오디션 팁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준비를 많이 했다는 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준비를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노래 3곡, 춤한 7, 8곡? 근데 한 춤을 준비한 건막춤 준비한 건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도 딱 이렇게 요거 하시는 걸 제가 또 해야 하니까 안전하게 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오디션 때 그곡 불렀던 것 같은데? 헬로?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그거 불렀던 것 같아요. 16살 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거랑 나비 선배님 다이어리인가?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그거 부르고 많이 불렀죠. 부르고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아, 그 한나 얘기할 거 이것도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되게 건망증이 심해서 그 뭐지? 제가 오디션 봤을 때그 춤췄어요. 그 중학교 때그 축제 때, 그 영상 친구가 올린 거 있는데, 제시 선배님 곡으로, 그센 언니? 그거 오디션 때 했었어요. 아마 그거 추고, 또몇개 추고 된 거일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몰랐죠? 몰랐지? 그때는 저희끼리 엄청 열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아직 연락해요? 연락하죠. 연락하고 있죠.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몇 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두 명 정도 저랑 아직도 제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 친구가, 뭔가,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엄청 울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기쁘다고 울면서 전화가 오는데 사실 약간 이게 조금 뭔가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은 아뭐 그럴 수 있지, 막 힘내 이런 말은 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쁜 일에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나한테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뭔가 되게 처음 느껴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지금은 있지의 모든 일을 믿지가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이러지만 뭔가 그때는, 그 전에는 이제 믿지가 아직 우리 기다리고 있을 때고 하니까 그때 친구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었어요. 뭔가 내일로 이렇게 기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더 잘해야겠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위로보다 축하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막 꾸준히 하지 않아도 뭔가 가끔씩 연락해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그래요.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믿지? 당근 믿지? 믿지. 너무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고마운 때가 그래도 진짜 믿지가 해주는 말들이나 위로의 말들이나 저는 믿지 편지 받을 때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진짜 믿지 편지 받을 때 읽는 거 너무 재밌어요. 뭔가 믿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썼는지 그게 편지를 보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귀엽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보면서 되게 진짜 뿌듯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해 시간을 또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사람한테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 보고 힘을 많이 얻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신감은 믿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거짓말 한 적도 없지만, 약간 저희가 무대를 하는데 저희가 자신감 이렇게 하면서 무대를 믿지 없으면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어요. 얼른 다들 봐요, 우리. 이것은 무엇이지?
워너비 때 직접 못 가서 아쉬워요. 그래도 저희는 믿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근데 또 나중에 믿지 앞에서 하게 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뭔가 워너비를 쳤어도 뭔가 진짜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봐요, 우리.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저번에 몇 시지 했는데 8시 몇분 정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2시간 줄여서? 오늘 진짜 8시쯤이네요. 오! 하트. 하트. 하트 고마워요. 아, 네, 지금 6시. 6시 아니지롱. 8시지롱. 곧 9시지롱. 하트 나도 누르고 싶은데 없어요. 라이브를 키니까 하트가 없어요. 롤모델 궁금해요. 저는 존경하는 분은 정말 많죠. 존경하는 분은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뭔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워너비? 워너비? 워너비 말,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지. 뭔가 그 사람을 본받을 거는 본받되 뭔가 내 자신을 잃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워너비 가끔 들으면 진짜 울컥한 노래예요. 저만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존경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얼굴 달아오르고 있어. 달아올라, 달아올라. 달아오르고 있어. 맞아요. 강된장인가 그거 드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강된장 좀 이따 먹을 거예요. 제가 V앱을 종료할 때쯤에 강된장을 먹으러 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가? 근데 먹을래요. 근데 먹을래요. 뭔가 우리 엄마 집밥 하면 생각나는 그런 메뉴 있잖아요. 각 집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거 음식 보면 아, 우리 엄마의 음식 그런 게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묵은지 김치볶음이라고 김치를 묵은지를 씻어가지고 김치를 볶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류진이가 정말 맛있다고 좋아해서 한번 엄마 반찬을 해서 주신 적이 있는데 류진이가 진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저 있지 다 멸치볶음도 진짜 좋아하고 견과류 넣은 거 되게 좋아하고 리아 김치볶음밥 좋아하죠. 소고기 뭇국. 소고기 뭇국. 류진이랑 어떻게 룸메 됐어? 저희 사다리 타기 했어요. 멸치 많이 먹으면 좋죠. 고등어도 좋아하고. 아, 저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개불, 해삼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회 먹으면 지느러미 쪽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쿠키, 도넛. 저는 쿠키요. 이거 내주면 제가 골라볼게요. 이건 개인적인 그건데, 양념게장, 간장게장 하면 전 간장게장이요. 치킨 피자. 저는, 오, 어렵다. 전 치킨. 치킨을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짜장 대 짬뽕. 전 짜장. 물냉, 비냉, 물냉. 젤리 초콜릿. 젤리 초콜릿.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젤리 초콜릿? 이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둬야지? 제가 많이 먹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걸로 할까요? 아, 그게 그거잖아. 많이 먹으니까 좋아하겠지. 그러면, 둘 다. 네, 일단 둘다 해볼게요. 젤리 초콜릿. 아, 근데 저 요즘에 초콜릿 많이, 안 먹었어요. 왜지? 요즘엔 젤리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떨어졌나? 아닌데? 젤리도. 족발 보쌈. 족발이요. 고기 회. 아. 고기. 크림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저는 크림 스파게티. 로제 안 되나요? 로제 파스타. 섞은 거 좋아하면. 강된장 차돌박이. 아, 오늘 저의 메뉴 앞에 그렇게 두고 하면 어떡합니까? 강된장 차돌박이. 저는 차돌박이로 가겠습니다. 매운 거, 느끼한 거. 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느끼한 거? 떡볶이, 햄버거. 저 떡볶이. 싱거운 거, 짠 거. 싱거운 거. 짠 싱거운 거, 요. 여름, 겨울, 여름. 돼지고기, 소고기, 와. 저 소고기요. 여름에
패딩 겨울에 에어컨. 아 이거 조금 신박하다. 저는 여름에 패딩이요. 제가 땀이 진짜 안 나요, 믿지? 제가 진짜 땀이 몸에서 안 나요. 그 같이 춤 연습을 해도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옆에서 류진이가 땀이 좀 많아서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전 땀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냥 안 나요. 찜질방 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찜질방 가도 저 혼자 얼굴이 익지 막 그 땀이 흐르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곱창 막창. 아 이거 어렵다. 곱창 막창. 저 막창이요. 치킨 무드 단무지. 아, 둘 다의 개성을 존중해줘야죠. 오, 여기서 제가 치킨 무라고 대답하면 단무지에게 배신인가요? 치킨 무. 둘 다 맛있상. 요거트 탄산. 와 이거 대박이다. 탄산. 탄산 탄산. 와 삼겹살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 너무한다. 나 진짜 좋아하는데. 저 된장찌개로 가겠습니다. 우유 커피. 우유. 아. 소고기 치킨. 아, 이거 점점 그 올라가는 건가요? 저 소고기요. 예돼지. 예돼지. 그럼 저는 예. 예. 김밥 순대. 저 순대요. 수박 멜론. 수박이요. 재밌다 이거. 닭발 족발. 족발이요. 아! 닭발도 좋아하는데. 족발? 족발. 족발에 막국수는 진리죠. 아 닭발에 주먹밥도 질린데. 어렵다. 타로 밀크티, 블랙 밀크티, 블랙 밀크티. 타로 밀크티는 류진이가 진짜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대 스무디. 저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또 안 고르면 아이스크림에게 배신인가요? 저는 스무디. 스무디. 검은색, 흰색. 아이고, 저 검은색. 배신이죠. 배신이죠. 바다 계곡, 바다. 화이트 초코, 다크 초코, 화이트 초코. 저 다크 잘 못 먹어요. 아니에요. 먹긴 먹어요. 근데 거의 화이트를 먹는다. 과자 아이스크림. 과자. 돼지껍데기 닭껍질. 와 이거 두 개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돼지껍데기 닭껍질. 아 닭껍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홍삼 인삼 안 돼. 홍삼 인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많다. 예지 진짜 못 먹는 게 없구나. 저 못 먹는 거 없어요. 제가 다 잘 먹어요. 아. 아, 염색 흑발. 이거 되게 그거다. 어렵다.
저는 워너비 머리 색깔 마음에 들었어요. 염색. 빵, 밥. 그거 알아요? 그 치킨, 탕, 슈, 피자. 아, 나 원래 이런 드립 잘안 치는데. 5분 걸로 해주세요. 5분 걸로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도리돌미니, 아, 이거 안 돼요. 도리돌미니, 안 돼요. 이거 홍삼이 인삼이랑 거의 같은 급이에요. 안 돼요. 아, 닭볶음탕 찜닭. 저 방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들렸어요. 닭볶음탕하고 찜닭. 아, 닭볶음탕. 아, 간식 대 고기? 이거는 거의 우승 그건데. 우승 거의 이두 개를 두고. 안 돼, 안 돼요. 봐주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아, 근데 진짜 많다.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 다른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할까요? 술래잡기? 술래잡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미찌 보고 있는 미찌 잡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잡았다. 못 가요, 저. 잡으러 와줘요. 위치 잡으러 가야 돼. 눈치 게임 어떻게 해요? 눈치 게임. 스무고개. 스무고개 할수 있어요? 초성 퀴즈. 스무고개는. 스무고개? 스무고개를 어떻게 하지? 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눈치 게임. 이 와중에 눈치 게임 순서 나오고 있어. 10가지나. 진짜 웃겨. 눈싸움? 눈싸움 하면. 저 눈싸움 진짜 못해요. 눈치 게임. 스무고개 체력량 유나 했다고요? 제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무고개? 미찌가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잠시만요. 저 스무고개 처음 해봐요. 이거, 그거 맞죠? 제가 생각한 거를 20번 안에 미찌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맞으면 맞다고 해주는 거 맞죠? 아우. 맞아요? 아, 똑똑해. 좋아. 갑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뭘로 하지? 뭘로 할까요, 주제를? 맞으면 닉네임 불러줘야 돼요. 알겠어요. 아직 저 생각 안 했어요. 잠시만요. 저희 아무거나 가능. 그러면 집에 있는 거를 한 번만 탐색 좀 할게요. 아, 이거 되게 어렵다. 뭘로 해야 되지? 뭘로 해야 되지?
아, 그래, 처음에 간단한 걸로 가요. 시작. 시작했어요.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에요? 이거 질문 읽는 것도 닉네임 읽거든. 아닌가? 저 맞힌 사람만 닉네임 읽을게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물건인가요? 아니요.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아니요. 먹는 거예요? 예. 동물이에요? 아니요. 집에 있나요? 네. 홍삼이 땡. 아니에요. 주위에 있나요? 집? 아니요. 애매하네. 주위에 있나요? 아니요. 다무지 땡, 비빔밥 땡, 쿠키 땡, 작나요? 아니요. 다무지 땡! 다무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다무지 없어요. 지금 몇개 했지? 8개 한거 맞죠, 지금? 다껍데기 땡! 비슷한 답이 나오긴 했어. 비슷한 답이 나오긴 했어요. 안 알려줄래? 안 알려줄래요? 그래도 되죠? 제 마음이죠? 아이스크림 땡. 새콤한가요? 아니요. 고무말랭이 땡. 오! 붉은 악마 믿지? 수박 화채 맞았어요. 수박화채, 정확한 통설명이었어. 수박화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죠? 아, 역시 똑똑해. 그러면. 어렵죠? 아, 괜찮죠? 근데 나 문제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다음 문제. 재밌다, 이거. 애들이 왜 했는지 알겠네. 그러면, 또 해요, 또.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걸로. 정했어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바꿀게요. 왜 고민이 되지? 그래, 좋았어. 됐어요. 어려운 거 돼요? 믿지 똑똑하니까 맞출 수 있을까? 그럼 어려운 걸로 할게요. 됐어요. 자, 시작. 생물인가요? 아니요. 살아있나요? 아, 생물인가요 했으니까 이거 살아있나요? 아니요. 먹는 건가요? 아니요. 책상 땡. 음식인가요? 아니요. 예지 주변에 있나요? 여기 주변, 여기 방 안에 있어요. 어?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어려우니까 힌트 줬다 칠게요. 시계 땡. 싱크 동물인가요? 아니요? 물건인가요? 아니요? 앨범, 땡!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 어? 이 질문 애매한데? 예? 예,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예?
세 글자인가요? 예. 머리끈 땡. 초콜릿 땡. 마우스 땡. 핸드폰 땡. 무드든 땡. 재밌다 이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바닥보다 큰가요? 아니요. 예예예. 거치대 땡. 에어컨 땡. 카메라 땡. 컴퓨터 땡. 글러브 땡. 금메달 땡. 텀블러 땡. 꿈돌이 땡. 어렵죠? 질문을 조금. 누구나 집에 있나요? 예! 리모컨 땡. 생수통 땡. 스피커 땡. 립스틱 땡. 노래인가요? 아니요. 10개 했다. 이제 10개 남았어요. 귀걸이 땡. 컴퓨터 땡. 옷걸이 땡. 지구본 땡. 색연필 땡.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운 거 했나 보다. 내가 너무. 고데기 땡. 머그컵 땡. 스위치 땡. 세탁기 땡. 그래서 거의 물티슈 땡. 저금통 땡. 돌돌이 땡. 고데기 땡. 교과서 땡. 피아노 땡. 똑똑한 밑지. 건조대 땡. 냉장고 땡. 손잡이 땡. 와, 이거 어렵죠? 아, 너무 어려운겠다. 책가방 땡. 질문을 조금만. 뭐. 책꽂이 땡. 멀티채 땡. 손가방 땡. 리모컨 땡. 어렵죠? 미안해요. 다음 거 조금 쉽게 낼게요. 너무 어려운 건 있다. 왜냐면 진짜 제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게. 게임기 땡. 화장대 땡. 건조기 땡. 이거 그냥 말할까요? 멀티탭까지 나왔어. 땡. 와, 이거. 믹서기 땡. 서랍장 땡. 황유지 땡. 이제 옷장하고 이제 세 글자라니까 옷장 땡이라고. 선풍기 땡. 라디움 땡. 땡땡땡. 가습기 땡. 입는 건가요? 아니요. 소리가 나나요? 아니요. 이찌미찌 사랑아지님. 보일러 정답. 보일러 정답. 너무 어려웠죠. 미안해요. 보일러 정답. 보일러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다 헐. 이찌미찌 사랑아지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어려웠다. 그쵸? 너무 어려웠다. 왜냐면 지금 죄송해요. 제 눈앞에 보일러가 있거든요. 왜 눈앞에 보여? 그러니까 가까이는 아닌데 여기 멀리서 보일러가 보이길래. 앞에 선풍기도 있어요. 근데 미안해요. 선풍기를 두고. 선풍기는 다 맞출 것 같아서. 이게 맞춘 위치도 뿌듯해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에 사는 예지찜. 아니, 보일러에 제가 산다고 했나요? 산다고 했나? 아, 예, 이런 재미죠. 알았어요. 어려운 걸로 한 번 더요? 그, 라스트로 어려운 거 갑시다. 보일러라고 했는데 안 읽어주셨어. 미안해요. 난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라스트로 하나만 합시다. 뭘로 하지? 뭘로 하지? 재밌다. 뭘로 하지? 빛지가 못 맞추는 걸로 해야겠어. 이거 진짜 이건 어려운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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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건데 한번 해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먹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집 안에 있나요? 아니요. 기계인가요? 기계인가요? 기계? 얘니요? 살아있나요? 아니요? 손세정제 땡. 냄비 땡. 세 글자 아니요? 만질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에 엄청난 힌트를 줬어요. 자동차 땡, 신호등 땡. 엘리베이터 땡. 추상적인 거예요? 아유, 되게 어렵다. 그니까 제 대답 뭔가 일단은 예라고 할게요. 마이크백. 철판 땡, 사람 땡, 있지 땡, 인공위성 땡, JYP 땡, 미세먼지 땡. 무서운 건가요? 아니요. 별 땡, 공기 땡, 바람 땡, 산소 땡. 이거 좀, 이것도 조금 구체적인 거예요. 공기 땡, 컴퓨터 마우스 땡, 비행기 땡. 두 글자인가요? 아니요. 어렵죠? 이거 제일 어려울걸요? 지구 땡. 양배추 땡. 비슷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 하트 땡, 달 땡, 모래 땡, 구름 땡, 물 땡. 그 구체적인 걸 원해요, 저는. 재미 땡. VF 땡. 정답 모르겠다 땡. 눈에 보이나요? 네. 눈에 보여요. 네 글자? 예.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어린왕자 아니에요. 땡. 뭔가 나도 힌트를 주고 싶은데 뭔가 미찌가 질문을 물어보길 바라고 있어. 와이파이 땡. 장래희망 땡. 오! 오! 준석님 검은 하트. 정답! 정답, 정답이에요. 검은 하트 정답이었어요. 검은 하트. 박수! 그쵸, 이거 완전 어려웠죠? 나 어려운 거잘 내나 봐요.
이래야 재밌지, 그쵸? 기계? 아, 왜 기계냐고요? 왜냐면 검은 하트. 아,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예니오라고 하지 않았나? 아닌가? 그쵸, 문제 괜찮았죠? 아, 왜냐면 기계, 왜냐면 핸드폰 안에 이모티콘으로도 검은 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계는 맞는데 제가 검은 하트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니오, 네니오.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 추상적인 거네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도 되는 것 같아서 검은 하트로 했죠. 제가 내놓고 제가 어려웠어요. 재밌다. 재밌네요. 예니오. 재밌다. 이렇게 게임도 할수 있고. 다행이다. 재밌으면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저 약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귀 만지는 것도 좀 습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책상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자꾸 어딘가를 이렇게 만지게 되네. 벌써 2시간 됐어요. 예지야,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노는 게 너무 재밌느라 밥을 또안 먹고 있었네. 저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있지.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밥은 먹어야 된다고. 밥은 먹어야 된다고. 밥 먹어야죠. 밥 먹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은 또 이렇게 늦게 먹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도 벌써 이제 또 저녁인데. 미치 너무 스윗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밥 먹으라고. 원래 보통 같은 밥 아니었으면 미찌가 보내줄 리가 없어. 미찌가 보내줄 리가 없는데 밥 먹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보내주다니 너무 스윗한데. 밥은 필수 맞아요. 그래도 미찌 오늘 뭔가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 재밌었어요. 9시 30분이에요? 벌써? 아, 벌써?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느라 시간은 가는지 몰랐어요. 미찌도 그러면 다들, 뭐, 이미 저녁은 다들 먹어 드셨을 테고, 늦게 먹는 미찌는 얼른 밥 드시고. 아쉽지만, 저도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미찌가 걱정하니까 빨리 밥 먹어야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미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밥 먹으니까 진짜 보내주는 거 너무 귀여워요.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오늘 인사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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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이쁜 꿈 꾸시고, 재밌었어요. 저 놀아줘서 고마워요. 믿지,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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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안녕. 빠빠.